안녕하세요, 와부숑입니다. 오늘은 사회적 기업 기울연구소에 나왔습니다. 기울연구소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 바로 폰트를 연구하고 제작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많은 폰트에 노출되어서 스마트폰도 하고 컴퓨터도 하고 있지만 시력이 좋지 않거나 노안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꽤나 글씨를 읽기 힘드셨을 겁니다. 기울폰트는 그런 분들을 위한 폰트를 개발하여서 다같이 차별받지 않고 함께 누릴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기특한 폰트입니다. 자, 그럼 연구소 대표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회적 디자인을 연구 개발하는 기울 연구소의 이종근입니다. 저희 회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전문 업체인데 유니버설 디자인은 남녀노소, 장애, 뭐 국가, 뭐 여러 가지 문화 이런 부분들의 장벽을 낮추는 일을 하는 디자인을 개발하는 일이고요. 아,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노안자라든지 저시력자라든지 이런 시력 약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잘 보이고 잘 읽힐 수 있는 서체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기울 폰트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와부숑에서 활동하시는 장남순 선생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든 기울 폰트입니다. 근데 이렇게 똑같은 레이아웃이 똑같은데 그 레이아웃에 저희 폰트가 바뀌면 저희 폰트를 바꿔주면 저렇게 잘 보입니다. 아, 더 잘 보인다고요? 네. 지금 굉장히 보니까 이거 벌써 이거 보고 이거 다른데요? 그렇죠. 폰트만 바꾸어도 선생님 눈에는 확실히 달라 보였나 봅니다. 이거는 이제 식품 의약품이나 아주 작은 글씨 있는 것들 이런 걸 선명하게 잘 보이는 서체. 참고로 이런 거 보시면 이건 실제 제품에 들어간 건데 여기 써져 있는 글씨가 3.5포인트 이 정도예요. 보통 우리가 그러게요. 항상 이렇게 작은 글씨가 나오면 화딱지가 났었는데 조금이라도 선명해진다면 땡큐지요. 우리 서체는 그러니까 노안이 있거나 저시력이 있거나 이런 분들 어떤 불편이 있는지를 먼저 연구를 해서 이렇게 만들고 최종적인 또 평가를 해요. 실제적으로 만드는 게 잘 보이는지 잘 보일 때까지 계속 이걸 반복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 사용자들의 불편을 반복 체크를 통해 어렵게 탄생하는 거였군요.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종이가 덜 먹는다 했잖아요. 아까 같은 양에 우리가 글씨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정도로 또렷하니까 조금 더 넣어도 되겠죠. 그것도 있고 글씨 자체가 더 작게 작은 글씨여도 이렇게 훨씬 더 많이 들어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아. 와우, 대박! 잘 보이고 토너와 종이까지 절약된다 하니 일석삼조네요. 자, 이제 기울 폰트 출력을 통해서 더 정확하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네. 같은 거예요? 네. 이건 좀 쫌쫌하게 해졌고 이건 이렇게. 글씨 자체가 훨씬 얇아. 그러니까 여기가 칸수가 작아진다 이거죠? 그것도 있고. 어떤 게 더 여기가 지금 다짜가 이쪽으로 왔는데 네, 여기는 그치. 저기서 다 마무리를 했는데. 네. 그 이제 양이 주는 거고. 그러니까 같은 글씨에도 이거는 범위를 넓게 잡으면서도 흐미하고. 그리고 이건 또 이거는, 선명하게 더 잘 보이죠. 간격은 좁은데도 훨씬 더 따닥따닥 붙었는데도 뚜렷하게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확실히 다른데요? 이게 이제 우리 서체. 오. 예. 눈이 어두운 사람이 아 이거 안경을 쓰면 눈이 밝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처럼 글씨가 또 또렷하고 밝게 보인다니까 저도 희망이 가져지는데요. 저는 이제 눈이 점점 어두워지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귀가 번쩍 뜨이거든요. 그런데 좋은 글씨, 또 또렷한 글씨, 밝게 볼 수 있는 글씨가 나온다면 진짜 환영이죠. 감사하지요. 아, 이것은 그 유명한 안중근 선생님 글씨? 혹시 이 폰트도 만드셨나요? 김권택 감독님 글씨, 뭐 그 김한기 화백님, 올해는 이제 손기정 선수 글씨까지 저희가 복원하는 거 했습니다. 사회적 기업들이 만드는 진짜 질 좋은 제품, 서비스 그리고 또 다양한 일자리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같이 공감과 함께하는 가치 있는 일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께서 공감하고 이용해 주신다면 그런 공공의 서비스나 영역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다 더 많이 도입하게끔 주장도 하고 압력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를 갖는 모든 서비스를 시민들이 직접 요구한다면 더 다양하고 필요로 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군요. 그러게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살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 디올연구소는 그 디자인적 관점에서 사회적 문제를 바라보고 사회적 문제를 그렇게 해서 찾아낸 문제들을 디자인적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전문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디올 연구소나 또 다른 수없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소셜 벤처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저희가 만드는 가치 있는 여러 가지 제품과 서비스 일들이 더 빛을 발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디자인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용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는 분들 덕분에 어쩌면 우리는 편리하게 살아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감사함을 잊으면 안 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가봐요. 그럼 여기까지 와보숑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